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파이더맨 관련해서 밈을 볼 건데요. 다른 영웅이랑 다르게 이 밈이랑 짤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Oh no, my spider senses are telling me that you get no bitches. I got it. 네, 스파이더 센서가 니 아싸라고 얘기하고 있대요. 저 마스크가 눈 모양이 저렇게 나온다 이거지. 안 맞는다 이거지. 이건 뭐 유명하죠. 이것도 짤방 중에 하나인데, 너가 스파이더맨이야? 너가 스파이더맨이야? 하는 건데, 이것도 유명해서 이번에 영화로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오마주하는 그런 짤방 중에 하나죠. 엉클 벤 스파이시 스타일 에피파이스. 그러니까 엉클 벤으로 만든 음식이다 이거예요. 엉클 벤 4% 첨가. 코리안 비비큐 플레이버네? 코리안 비비큐? 한국인이 잘못했어. 아, 가오갤 애니메이션에서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2099, 이번에 스파이더맨 있잖아. 미래에서 온 스파이더맨. 이거를 이번에 나온 게임 마블 스파이더맨 2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번에 실제로 마블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랑 그 흑인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가 둘이 같이 나온대요 이번에. 그래서 그걸 바꿔가면서 플레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두 개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이게 이 친구도 많아요. 이 친구가 이제 얘 별명이 스포이더맨이에요. 스파이더맨에서 스포이더 해가지고 나오는데 좀 멍청해서 인기가 많아. 얘가 그 마일즈 모랄레스죠. 마일즈 모랄레스. 이 원본이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열받아. 뭐 이건 옛날에도 봤는데, 네, 이렇게 굿즈로 나온 거죠. 영화관에서 이런 거 굿즈로 팔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빨대를 먹으려고 딱 이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빨대로 먹으려면 눈이 찔리는 거예요. 스파이더맨 게임 for PC release 2 days later. 모든 게임들이 다 PC로 나오는 모드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모드, 와이프 모드, 그리고 CJ 모드, 누드 모드. 그 중에 하나입니다. CJ. 네, 스포이더맨 나오죠. 제킹 봐도 이 소리 들리죠. 이게 이제 이번에 영화에서 이 친구가 등장할 때 나오는 그 효과음인데, 이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실제로 그 밈이나 그런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저 효과음이. 이번에 마블 스파이더맨 2에서 피터 파커랑 마일즈 모랄레스가 나오니까, 나중에 3가 또 나온다면은 이번엔 그때는 2099로 하면 어떨까. 너무 좋은 캐릭터 같거든. 되게 다양하고. 저는 그리고 이 성우가 너무 좋았어요. 이 스파이더맨 성우 누구지? 오스카 아이자. 저 이분 너무 좋아하거든요. 목소리가 존내 섹시해. 그죠? 개 섹시해. 문나이트. 그래, 마블의 문나이트. 목소리가 너무 좋다 이분이 성우를 했는데, 아무튼 다음에 또 기대가 됩니다. 뭐안할 수도 있지만. 스파이더맨의 에볼루션. 2007년 토비 스파이더맨, 2014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제 이름이 뭐였더라? 자기 여친 죽이는 놈이잖아. 그래서 나쁜 놈이라 내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지 여친도 지키지 못한 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이름이 뭐였더라? 제 이름이 진짜 기억이 안 나. 가필드 아닌데? 가필드? 가필드 맞나? 잠깐만. 앤드류 가필 맞아.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났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저는. 그리고 톰 홀랜드. 25년 누구야? 아, 점점 어려진다고. 점점 어려진다고. 2030년은 정자가 돼버린대요. 점점 애새끼맨이 돼가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디즈니 플러스에 가보면은 이런 게 항상 나와. 그 스파이더맨 이번에 그 영화가 흥하니까 이렇게 마일즈 모랄레스, 피터 파커, 그다음에 그웬 스테이시, 이렇게 세 명이서 애기들 만화용으로 이렇게 나오거든? 항상 그래. 뭔지 알지? 영화가 흥한 다음에 그 영화로 애기들용 만화 만들고. 옛날 그 디즈니 만화동산에도 그런 거 많았잖아. 하쿠나 마타타, 뭐 헤라클레스 영화판 나오고, 이제 열아 TV판이 나오거든? 약간 그런 느낌. 디즈니 가면, 디즈니 플러스 가면 볼수 있고요. 애기들 보기 좋겠더라. 난 재미없었는데. 여러분은 여기서 누굴 더 좋아하나요? 저는 여기서 사실 토비가 제일 좋습니다. 내 마음속에 스파이더맨은 토비예요. 영원한 스파이더맨 토비. 맞아, 나도 토비 형님이야. 이것도 틀딱이겠지? 토비를 제일 좋아하면 나이 많은 거고, 그지? 톰 홀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세대고, 그죠?
유치원 때 스파이더맨 영화 봤으면 영원히 톰 형님이지. 그지 맞아 내 마음속에. 어, 아, 나 그럼 톰 홀랜드 늦었어 아재요 늦었어. 자 스파이더맨 2를 샀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오진 않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마블 스파이더맨 2 이렇게. 여러분 혹시 스파이더맨 2 이번에 나온 게임 관심이 있으시면은 지금 밑에 여기 밑에 여기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감사하겠다. 이 여자 일본 버전 스파이더맨인데 로봇을 타고 다니죠. 근데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2편에서는 좀 더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3편에서는 누굴 닮았는데 LA 돼버리고요. 일본 만화니까 또 비슷하네. 충격 보도. 아! 엉클 벤이야? 엉클 벤. 아이고. 자, 이건 광고인데요. 오, 스파이더맨 죽었습니다. 스파이더맨도 잡는 저 머시갱이 스프레이 때문에 광고 제대로 잘하네요. 아, 이거 그 마트에서 엉클 벤 1 플러스 1 한다고? 엉클 벤 발로 차잖아. 돌려차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을 모아서 쑥 빠. How each Spider-Man are with 파파라치. 앤드류가 파파라치를 대하는 자세. 이거 본 건데 또 볼게요. Hello. Hey. Tom? 이거 봐도 웃겨 이거. 그러니까 다 스파이더 센스가 있어. 스파이더 팅글링이 있는데 우리 토비 형님만 어? 그래 꼭 스파이더맨이 오늘은 좀 어제 하체 운동하면 좀 힘들 수 있잖아. 상체 운동하고 오토바이 타고 가고 싶을 수 있지.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작전을 하러 갈 때 레슨 1 힘을 아껴라 해가지고 적진까지 버스 타고 가잖아. 땡큐 레이드 하면서 하체 힘을 아끼자고 연구소 갈 때까지. 굳이 뭐 거기까지 이걸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예를 들면 그지? 맥이 좀 빠지긴 했지만 Think Spider-Man Think. 스파이더맨 2 이번에 나온 게임 has some of the goofiest moment. How am I supposed to get out of here? Huh? 아니 내가 게임에서도 롤링을 당한다고? 게임 재밌어 보이죠? 밑에 링크 눌러서 사시기 바랍니다. 풀 수가 없어? 그냥 사. A man dressed as Spider-Man is on a robbery spree in New York City. 스파이더맨 코스프레하고 강도짓 하고 있대. 그랬더니 일면에 싫어! 스파이더맨 팬 그스그청이다. 어? 그럼 그렇지. 스파이더맨 좋아하는 놈이 그럼 그렇지 하면서 바로 드게자. 스파이더맨 work for home. 재택근무를 너무 많이 한 스파이더맨. 아, 좀 너무 많이 했는데. 프렌들리 네이버훗인데 진짜. 타란툴라한테 물렸네. 힘을 아껴라. 너무 아꼈다. 너무 비축을 많이 했다, 힘을. 스파이더맨 플스 4. 셋을 합쳤어요, 얼굴을. 아, 저 세 명을 합친 게 이 얼굴이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그 세 명 다 약간 스타일이 비슷하다. 그 머리 이렇게 올백으로 한 다음에 깔끔하게 해놓고 헌칠하고, 그지? 약간 비슷해. 의외로 인기였던 일본 스파이더맨 로봇이 나와야 인기 있고 장난감이 잘 팔려서 로봇을 스파이더맨 타고 싸운다. 아, 일본 스파이더맨은 또 다르거든. 영화에서도 한번 나와요. 일본 스파이더맨 이번에 갑자기 혼자서 막 쑥 하면서 나오는데 로봇을 타야 된다. 일본스럽죠. 스파이더맨 중 강한 편에 속해? Bro, it's a canon event. 자, 아니 뭐예요? 그냥 스파이더맨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하호호. 예. 아 이거 실제로 이거 누가 합성을 했어요. 이게 지금 저 퀄리티인데 이거 유튜브 가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합성해서 삼스파가 이렇게 춤추는 걸 이렇게 누가 해놓은 거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아까 말한 일본 만화
저 왼쪽에 저 웹슈터가 특이한 게 딱 그래 보이거든요. 이상한 짓 많이 해. 어느 스파이더맨 코스플레 현장이래요. You? It's you? 야, 그 와중에 엄마 스파이더맨도 있어 여기. 애기도 있어 애기. 공식 스토리에 편입까지 됐대.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이게 공식이라는 거잖아. 웹을 쑤셔야지. 이거 저거는 밧줄 아니야? 밧줄로 고릴라 로봇이랑 싸우고 있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김 스파이더맨. 어이 김씨. 아 뭐 왕년에 뭐? 뭐 어벤 뭐 뭐요? 아 김씨 그 개소리 그만하고 일어나 날라. 김씨 파이더맨 어벤져스에서 잘려가지고 이러고 있대. 판매가 중지된 스파이더맨 저번에 본 건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저기다 이제 바람구멍인데 이제 바람구멍이 좀 바람구멍이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상한 거 아니고 구멍이 바람이 있어. 이거 만들 때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이게 왜 레오파드는 스트링? 아 지금 뭐야? 아 로봇 타고 있는 거야? 저기 스파이더맨 로봇이야? 열받는 게 저 눈이 짝짝이야. 보여요? 하나 이렇게 올라가 있어 눈이 이렇게. 덜 봐도. 저 손은 뭔데? 저 손은 뭔데? 저 손 더 웃기네. 뭐 연금술 하려고 그랬니? 그렇게 앵클벤 모아놓으면 될 줄 알았어? 마벨, 팬아트, 디시 코믹스, 팬픽션, 패러디, 피멜 히로. 자, 스파이더맨 말한데 스파이더맨보다 피터 파커보다 그웬 스테이시 스파이더맨 버전이 더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 스파이더 센서가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분명히 지금 팅글링 하고 있을 텐데. 스파이더마. 맞아. 스파이더맨이 아니에요. 일본 스파이더맨은 스파이더마. 스파이더마. 예, 오늘 이렇게 스파이더맨 밈을 좀 봤고요. 여러분들 그 스파이더맨 2 이번에 재밌다고 하니까 꼭 한번 해 보시고요. 사실 분들은 루리 플러스 밑에 링크 누르셔서 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